자,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이제 오후 강의 갑니다. 도시개발법 진도가 엄청 늦었네. 그냥 하죠. 예, 네, 그냥 하죠. 예. 네. 자, 일단 개발계획 도시개발법은 문항수 6문제 나오는데, 아, 그 중에서 5개 맞춰야 돼요. 5개. 옆에서 5문제. 고득점 하셔야 돼요. 아, 도개법 고득점 못하면 점수 안 나와. 그러니까, 아, 일단 여기 있는 거싹다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마 본시험 가면은 모르는 거한 문제 나올 거야, 한 문제. 한 문제는 찍어. 그리고 배웠던 거는 맞추고 오면 돼.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되고,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게 안 나옵니다. 작년도 5개씩 다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것도 공략을 좀 하셔야 돼. 자, 볼까요? 개발계획하고 도시개발계획은 100% 나와, 시험에. 그러니까 따로따로 나올 수도 있고, 같이 묶어서 나올 수도 있어. 그 중에서 요게 더 중요해, 도시개발구역이. 요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한데, 같이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1번 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나오거든요. 자, 계획관리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요거는 딱 느낌이 와야 돼. 이 지문을 읽으면서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지역이 맞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저는 계획관리지역을 배운 적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 그렇지, 배운 적이 없지. 어떻게 배웠어? 도시지역 외이지역으로 배웠지. 그럼 도시지역 외이지역은 자, 계획관리지역뿐만 아니라 관농자 모두 포함되죠. 그럼 이 지역은 지가가 낮은 지역이니까 순서를 바꿔서 사업을 할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구역을 뭐한 다음에 지정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퍼펙트 그래야지.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이런 질문이 나오면 아, 여긴 도시역 밖에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맞다라고 해서 보존 관리 나와도 될까 여기? 지금 뭘 들은 거요? 맞는 얘기야, 다. 생산관리 나와도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문이 이렇게 나와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풀면서 이거 못 풀면 이해가 안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림 나와도 돼, 안 돼? 되지, 그지? 토지가 밖에 있잖아. 된단 말이야. 근데 자연은 잘안 내. 자연은 왜냐면 전제조건이 국가균형발전에서 지정할 때는 제외하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 논점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일단 이런 형태로 나오면 이게 도시와 밖에 있는 지역이니까 순서를 바꿔서 사업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체크를 좀 하시고 이걸 완벽하게 이제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됐고. 자, 2번 갑니다. 2번. 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나왔다. 환지 방식. 자,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렇게 나와. 그러면 자, 환지 방식에 동그라미를 치고 개발계획 수립에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개발계획 수립할 때 환지 방식으로 수립한대. 그러면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지, 그지? 동의, 면총이잖아, 면총.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시행자가 지자체를 냈어요. 여기다 별표해야 돼. 자, 2명 나온다, 2명. 국가 지자체. 2명. 자, 국가가 나오거나 지자체가 나오면, 자, 공법에서 국가하고 지자체는 만능 맞죠? 그러면 동의를 받아야 돼, 받을 필요가 없어. 그렇지. 여기 받을 필요가 없다가 맞는 거야. 이게 만약에 지문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나면 싸대기 딱 치는 거야. 유형은 두개 중에 하나야. 자, 그다음에 3번. 개발계획 변경 시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뭐 했대? 철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철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에 해야 돼. 도달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포함이야, 제외야? 이거 포함으로 나오면 X. 철회했으니까 동의자 수에서 당연히 제외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4번도 한번 가볼까? 자, 4번은 뭐냐면, 자, 4번 보시면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생활 안정 대책입니다. 그러면 여기 딱 오는 순간 세순위 임박한다 그래야 돼. 딱 보는 순간 세순위 임박한다. 자, 봄이 되니 세순위 임박한다. 네 가지 내용이죠. 자, 개발 계획의 내용이 15가지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네 개만 외우면 돼. 이게 뭐냐면 세부 목록. 일단 체크. 세부 목록. 수용되는 토지의 명단이지. 그다음에 순환 개발이지. 자, 그다음에 임대주택 건설계획 있죠? 여기 걸렸다 그래야지. 딱 걸려야 돼. 그다음에 네 번째는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만 설치할 때 비용 부담계획. 요네 가지는 순서를 잡으세요. 구역을 뭐 하고 나서?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퍼펙트 그래야 돼. 읽으면서 세순위 임박한다가 떠올라야 됩니다. 네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순위 임박한다. 뭐가 나올지 몰라. 자, 임대 하나만 외우면 의미가 없어. 요네 가지를 싹다 정리하셔야 돼. 이렇게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몇 개 있다? 네 개. 그거는 세순위 임박한다라고 해서 테이블에 해서 문제를 풀고 오면 됩니다.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정리하시고. 자, 5번.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그 여러분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이 대도시장 맞죠? 대도시장은 구역을 뭐 할 수 있어?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이거 지정권자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원칙은 누가 되지? 자, 시 도지사 있고 대도시장 지정할 수 있죠. 예조로 국장도 지정할 수 있지, 그지? 그 중에서 여기 대도시장 많이 물어봐. 지정할 수 없다 그럼 X야.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앞에 있는 거 보지 말고 그냥 대도시장 나오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완벽한 정리가 되는 거야. 자, 6번 내려가 볼까, 6번? 6번 가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관 이름 외우지 마세요. 중앙행정위원회 장이야. 자, 장관 중에서는 국장만 지정할 수 있지, 그지? 그럼 나머지 장관들은 지정 못하지. 그럼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돼? 그렇지, 요청이야, 요 단어. 자, 그럼 요청이면 국장이 나오는 거 맞죠? 맞아요. 면적 필요해? 필요 없어. 아무 의미 없어. 면적은 손도 대지 마. 중앙행정위원회 장이 요청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여기 환경부 장관 나와도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국장이 아닌 장관들은 전부 다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장한테 요청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7번은 032. 032. 규모입니다. 자, 도시에다 지정하는데 도시적. 도시역 밖에 지금 보지도 마. 도시역 안쪽만 봐. 자, 도시역 안에 지정할 때, 공업지역에다 지정할 때, 공업지역에 지정할 때 규모가 얼마? 자, 03이 맞죠? 나머지는 얼마야? 1만. 그렇지. 03이 빼고 나머지는 1만이니까. 예를 들면 자연녹지 지정 나와. 규모 1만 이상 맞죠? 근데 여기는 뭘 물어봐요? 공업지역이니까 03이니까 얼마 이상? 3만. 맞아요.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돼. 규모는 너무너무 쉬운 거야, 사실. 03이 빼고 나머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퍼펙트하게 정리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건 천재지변 나왔어. 긴급해. 누가 지정하죠? 국장. 두 개만 동그라미 쳐. 국장 나오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금방 끝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 자, 오른쪽 가보자. 자, 오른쪽 가보면 9번 갈게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구 시된 날로부터 3년 했던 거라니. 딱 느낌 와야 돼. 자, 3년 줬거든? 근데 실시에 인가 신청하지 않았대. 그러면 3년이 된 날이 언제? 그렇지.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동 해제입니다. 해제 앞에는 무조건 세 글자 있어야 돼요. 다음 날 정리하시면 되고. 자, 10번 내려가자. 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단 도시개발 구역 자체가 공적개발 맞죠? 그럼 무조건 요거. 결합이 나오거나 분할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따로 끝나야 돼. 다른 거 손대지 마. 분할할 수 있다. 결합도 할 수 있다. 없다고 하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분할 결합 전부 다 할 수 있고 분할이 밑에 있는 거거든. 분할할 수 있니? 이러면 있다라고 대답하시면 돼. 그 조건이 필요해. 자,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 후에요 전이에요? 후에요. 동그라미죠.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 맞나요? 그렇죠. 그거 분할의 조건이지. 하나씩 분할되잖아. 그래서 분할 후의 면적이 각각 1만 이상이면 분할할 수 있다. 조건 충족한 겁니다. 됐고. 자, 12번 내려가 볼게. 1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 상위계획이고 어떤 게 하위계획인지만 보시면 돼. 자,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대. 거기에다 개발계획이 수립한대. 그러면 기본계획이 상위계획 맞나? 그 다음에 여기 하위계획이지. 그럼 하위계획은 무슨 계획에?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따라서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 퍼펙트 하잖아. 왜냐면 개발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위에 상위계획이 두 개 있어요.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둘 다 옳은 내용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위계획은 무슨 계획에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고. 자, 13번 가볼까요? 자, 군수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한대. 누구한테 요청하지? 그렇지, 도지사한테 요청하지. 그럼 도지사가 자, 도지사한테 요청하기 전에 주민이나 동그라미 두 개 쳐.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공람 또는 공청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주민 의견을 듣는 걸 공람이라고 하고 전문가까지 의견 듣는 걸 공청회라고 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요청할 때는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맞아. 이거 뭐 큰 논점이 있는 건 아니니까 간단히 확인하면 될 것 같아. 정리하시고. 이런 건 시비 걸면 안 돼. 됐고 내려가서
자, 틀린 질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아까 방금 전에 배웠던 질문이야. 자, 여기 지자체에다 동그라미 쳐봐. 자, 현재 지자체가 시행자입니다. 자, 우리가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한대요. 원래는 동의받는 거 맞죠? 근데 지자체나 국가가 시행자면 동의받아 안 받아? 싸대기 빡 쳐. 동의받을 필요 없다. 동의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는 옳은 유형, 하나는 틀린 유형 이렇게 보면 돼요. 됐고, 내려가서. 자,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면적 산정할 때 면적 일정 비율 이상 동의받아야 되죠? 국공오지 면적 포함이야 제외예요? 무조건 포함하고 들어가야 돼, 포함. 아까 국계법은 제외했죠, 그죠? 도계법은 포함이야. 포함,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오른쪽 가보자. 자, 3번 가볼까? 동의자수 산정 방법 중에서, 자, 원래 공유를 하고 있으면 한 명으로 보지, 그지? 근데 구분 소유자는 대표 구분 소유자 한 명만 보는 게 아니라 각각 한 명. 이거 뭐 기본적으로 정리가 됐을 거야, 지금. 각각 한 명씩 본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4번.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 변경되기 전 사이에 소유자가 동그라미, 변경의 동그라미, 소유자가 바뀌었대. 원래의 소유자가 갑돌이었는데 을순이한테 땅을 팔았네. 그러면 이때 기준점은 변경된 싸다기 쳐야지. 변경되기 전 기존 토지 소유자입니다. 기존 토지 소유자. 자,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동의서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갑돌이 기준점으로 잡으면 됩니다. 라고 하시고,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정리가 돼 있죠. 자,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됐고. 자, 5번 가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대, 도. 자, 그러면 강원도랑 경기도에 걸쳐 있어. 그러면 도지사 지정할 수 있나, 없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못해요, 도지사? 8시까지 가게 생겼다. 아니, 봐요. 여기 경기도고, 여기 강원도란 말이야. 걸쳐 있다니까, 이렇게? 둘 다 지정할 수 있지. 왜 못해? 도지사. 아까 지정권제 시, 도지사 있었잖아. 그럼 도지사 지정할 수 있지. 그럼 둘이 만나서 권한이 있으니까, 둘이 만나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한 명으로. 맞나요? 근데 협의를 못하면 국장이 지정하는 거 맞죠? 이렇게 되잖아, 이게. 그럼 이 질문은 틀렸다 그래야지. 보시면, 자,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대. 여기처럼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어. 그러면 면적이 더 넓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X해야지. 도지사가 협의를 통해서 지정할 차를 정한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협의를 통해서 도지사끼리 둘 다 권한이 있으니까 협의를 통해서 지정할 차를 뭐 한다? 정한다가 나와야 돼. 다만 협의를 못했다면 그때는 누가 지정하는 거야? 국장이 정하는 거야. 완벽한 정리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약하면 안 되지, 우리. 이거 원리를 물어보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좀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그럼 6번 같은 경우는 분할이거든? 이건 분할할 때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래. 분할해, 못해? 못하지. 분할의 조건을 충족 못하잖아. 왜냐면 분할은 할 수 있지만 분할 후의 면적이 각각 1만 이상 돼야 돼. 그럼 총면적이 1만 미만이면 분할 못하죠? 분할 못한다, 이렇게 해야 돼. 안 된다. 조건 충족이 안 되니까 분할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가볼까? 7번은 여러분들 우리가 숫자 지정 절차 중에서 숫자 물어보는 거거든, 이거. 자,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5만 제곱미터래요. 이쪽. 자, 그러면 15만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의 견해 청취를 위한 공고는 공보에 의해야 한다. X 그래야지. 일간신문에 공고할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 그럼 요거는 면적이 얼마? 10만 미만일 때만 되는 거예요. 그럼 10만 미만일 때만 이게 해당이 되니까 15만이면 X 그래야지. 15만 제곱미터면 일간시민에 공고를 해야 돼. 공고를 통해서 하는 면적은 요 기준점이 이렇게 돼요. 10만 미만이기 때문에 이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앞에 규모가 얼마 미만이 나와야 돼.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나왔다면 이 지문은 맞는 거야. 근데 10만을 넘었잖아 지금. 그럼 안 되는 거지. X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8번. 도시개발구에서 여기다 미치고요. 합병이래, 합병. 여러분,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 대상이 있지, 그지? 거기 합병이 있어, 없어? 합병 없어요. 분할은 있지만 합병은 없지? 허가 대상이 아니야? 아니야, X 해야지. 7가지 행위에 합병 없잖아. 쪼개는 거는 규제하지만 합치는 거는 규제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야. 그래서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거의 다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 나온 거 한번 볼까, 작년? 우리가 다 준비하던 거 나왔어, 작년에. 자, 9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그럼 한국자 있고 공사자 있죠? 누구예요? 공공기관의 장이 자 국장을 찾아가서 제안할 수 있나 없나? 그렇지. 제안하려면 면적이 안 맞죠. 그죠? 30만 이상 해야 돼. 그리고 자 30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고 이때는 국장이 30만 이상 돼야만 지정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면적이 잘못됐어. 확인. 이건 올해는 또 나오진 않을 거야.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스킵하고 넘어가도 돼. 자, 그 다음에 10번. 여러분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 공고일에 일단 틀렸어요. 왜냐하면 해제 앞에는 세 글자가 있어야 돼. 다음 날.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 거의 기계식으로 연습해야 돼. 이거는 다음 날 자동 해제가 됩니다.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정리하시고 11번 내려가자. 자, 그럼 11번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공사 완료로 동그라미. 다 끝났어, 공사가. 그래서 해제가 됐어. 자동 해제가 된 거지? 그럼 물어볼 거 하나밖에 없지, 그지? 환원에 동그라미 쳐. 이걸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키워드가 세 개밖에 없어. 환원된 것을 보지 않는다. 그 원리는 국회법이랑 똑같지, 그지? 따라서, 자, 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한 자 넘길까요? 자, 시행자하고 실시익도 100% 나와. 100% 나오는 것만 적어 놓은 거야, 지금. 자, 보시면. 자, 시행자가 일단 도시개발법은 공공하고 민간이 있어. 그 중에 조합이 100% 나오는 거야. 조합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조합이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싹 다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딱 네 글자잖아, 네 글자. 무슨 방식이요? 아, 전반제 방식이면, 자, 토지 소유자 또는 누구를? 조합을 시행으로 지정한다. 퍼펙트하지. 우선 거 갖는 자. 그래서 요 지문이 많이 나와요. 전부한지 방식의 경우에는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맞나 틀리나. 맞지. 시행자가 될 수 있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우선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확인하시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나오잖아. 요 지문이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그 말이 그 말이요. 똑같은 말이야. 자, 조합은 여기 나왔어. 여기 내려. 전부를 한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시행자 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1번하고 2번이 유형만 약간 다른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서 문제 풀면 될 것 같고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행자 변경 사유 물어보는 거 맞지? 시행자 변경 사유는 숫자를 몇 개 외워야 돼? 두 개 그렇지? 자, 그중에 하나가 이거 옳은 내용으로 나와. 시식에 인가 받았대. 몇 년 이내에 착수해야 돼? 그럼 2년 이내에 착수이고 꼭 외워놓고 들어가야 돼. 그럼 착수 안 했대. 그죠? 그럼 시행자를 뭐 할 수 있다? 변경. 두 번 나왔잖아 이거. 또 나와 이거. 시행자 변경 사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이거야.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전부한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몇 년? 1년 나온 맞고 안 나온 틀이다. 그러면 시행자 변경 사유는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지 정리하시고 자 4번 내려가면 조합 설립할 때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이 조합 설립 자 정관 작성할까? 7명 이상. 아, 이게 자꾸 좀 그렇다. 여기 맞죠? 쭉 갈까봐 또 겁나네. 자, 4번 갑니다, 4번. 소심해져. 더 못 올리잖아, 요만큼만 올려. 아, 자,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 치고 7명 이상이 모여야 돼. 모여서 뭐 하냐면 정관 작성하지. 자, 정관 작성해서 요거 별표. 누구한테 인가 받아? 아, 지정관자한테 인가 받아야 돼. 맞아요. 이거를 국장한테 인가 받아야 한다면 맞아요? 틀려요? X여야 돼. 한 명 나오면 안 돼. 지정권자는 국장만 있지 않고 시, 도의사, 대도시장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지정권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됐고. 자, 5번 가볼까? 자, 5번이면 이제 우리가 동의받는 방법, 순서. 자, 일단 도시개발 구역에서 동의받으러 갈 때 면적 산정할 때 국공지면적 포함인가 제외인가? 포함이지, 그지? 그럼 동의받을 때는 국공우지를 제외한 사유토지 면적이나 사유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동의요건 이상으로 먼저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받으러 갈 때는 받는 순서입니다. 근데 사유토지 소유자의 동의만 가지고 동의요건이 뭐가 됐대? 미달되면 그때는 마지막 수단으로 국공우지 관리청의 동의까지 받아서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해준다. 맞나요? 그렇지. 퍼펙트하지. 그러니까 요거는 국공우지 면적을 제외한다는 뜻이 아니야. 포함하는데 동의를 받으러 갈 때는 순서가 있다는 거야.
자, 사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먼저 받아라. 그 동의 요건을 충족해라. 근데 못했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까지 받아서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는 뜻이야. 이것도 눈에 자 집어넣고 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6번 갈게요. 여러분 도시개발자원 법인 맞지, 그지? 법인이기 때문에 인가받은 끝나 아니면 등기해야 돼. 등기하는 기간이 30일 맞죠? 30일 이내 등기해야 한다. 퍼펙트 그렇게 읽어야 돼. 작년에 나온 거야 이거. 근데 작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매년 나와. 인가받으면 성립한다는 X.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거 아니죠?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며칠? 30일.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감사는 임원이거든요. 자, 의결권을 가진. 요거 중요하지. 조합원이어야 된다. 퍼펙트하지. 왜냐면 의결권이 없으면 임원 될 수 없잖아. 따라서 임원이 되려면 조합원 중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된다. 퍼펙트한 지문이야.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8번 가보죠. 자, 조합장은, 조합장 나왔는데, 조합장은 일단 여기서 의장의 동그라미 지금 끝나는 거야. 자, 총회 대연의 이사회 뭐가 된다? 의장. 맞다 그래야지. 의장 역할하는 게 조합장 맞고. 너무너무 쉬워, 이건. 자, 그 다음에. 자, 9번 같은 경우는 조합의 임원의 동그라미 쳐요. 임원으로 선임돼서 갑돌이가. 근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어. 결격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 다음날 동그라미. 임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조합원인 관련 없어요. 누구예요? 임원이야, 임원. 다시 말하면 조합장, 이사, 감사. 조합장이나 이사나 감사를 말하지. 이 사람들은 임원인데 결격사유가 있나 없나? 결격사유 있지. 예를 들면 10살짜리다. 그럼 임원 될 수 없지, 그지? 그러나 조합원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10번 갑니다. 자,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겸직 금지. 이거 없다가 있다로 바뀌면 틀려. 그래서 여기만 동그라미 쳐놔. 겸직 금지, 금지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어때요? 이사회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 기업, 시유. 누구 나와야 돼? 감사. 나오면 맞건 나면 틀리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뭐 공식으로 만들어, 그냥. 공식처럼 딱딱딱 하면 끝나는 거지. 자, 12번.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했대. 자, 체납하면 돈을 안 냈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은 직접 강제 징수할 수 있나? 못해. 요 글자 있나 봐봐. 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징수 위탁하는 겁니다. 왜? 직접 강제 징수 못하니까. 조합은 비행정청이기 때문에 그 징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강제 징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징수를 뭐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됐고. 조합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만 그래야지. 여기서. 자, 또는 뭐 건축물 소유자 나오면 다 X야. 그럼 여기서 토지 소유자의 동그라미 빵 치는 거야. 조합은 동그라미 빵 치고. 맞다. 그럼 여기서 토지 소유자가 10살짜리가 토지 소유자일 수 있죠. 그죠? 조합은 될 수 있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자 자체가 조합원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고. 동의 안 했대, 아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을 때 동의서에 도장을 안 찍었어. 조합원 될 수 있나?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공식이 토지 소유자 전체가 그냥 조합원 돼버리는 거야. 동의 여부 불문한다. 그 다음에 결격서에 없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됐고. 그 다음에 14번에 가면 대의원 나왔다.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맞아.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는 오히려 X예요. 대신에 백인이면 이 백인을 외우면 안 되지, 그지? 자, 출발점 50인 이상. 그러니까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부터는 대의원 될 수 있다가 돼야 돼요. 그럼 현재 100명이니까 50인 이상이 들어가잖아, 지금. 그래서 성립이 되는 거지.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지, 이거. 여기 중요한 본질이 여기잖아요. 이런 건 올해 가능성이 높아. 15번 같은 거는 뭐냐면 조합장 이사 감사의 선임이라고 써 있죠. 그럼 임원 선임이야. 임원 선임은 대행할 수 있나 없나? 대행 못해요.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이렇게 대행 못하는 거 뭐 있지? 다섯 개 있지, 다섯 개. 게임의 환장에. 게임의 환정해. 이렇게. 이렇게 써놔. 이거. 개발계획 수립 변경 대행 못해. 그리고 임원 선임이야. 여기 있네, 지금. 임원 선임. 환지 뭐예요? 계획입니다. 환지 계획 작성입니다. 예전지로 하면 안 돼. 예전지는 대행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정관의 변경 대행 못하고 합병 해산 이렇게 됩니다.
다섯 개. 이 다섯 개만 대행 못하는 거죠. 그럼 다섯 개 빼고 나머지 모르면 대행할 수 있다로 하셔야 돼. 이건 머릿속에 확 집어넣고 가야 되고, 그래. 영순이, 영순이.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16번 가면은, 자, 시행자는 개발 계획에 맞게 실시계획 작성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써요. 여기가 개발 계획 상위 계획이고, 그 하위 계획이 있는 게 뭐냐면 실시계획이에요. 상하관계, 얘네들. 그럼 하위 계획은 무슨 계획에 상위에 부합돼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지구 단위에 포함돼야 돼. 지구 단위에 여기에 포함돼야 돼. 무슨 계획에? 실시계획은 100% 나오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은, 실시계획은 지구 단위에 뭐가 돼야 된다? 포함되어야 한다. 정리하시고. 자, 17번도 한번 가볼까? 자, 오른쪽 25페이지. 여러분,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 들어가나요? 도면이 있어야지, 도면. 이거 낯설면 안 되고. 자, 자금이 있어야 되겠지? 기간이 있어야 되겠지. 이게 이제 명시하거나 첨부되어야 되는데, 이 뭔가 첨부해야 한다 이런 질문 있죠? 다 옳은 내용이야. 절대 틀리지 않네. 첨부되지 않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리긴 한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서류를 갖다 명시하거나 첨부해야 된다 이런 거 나오면 다 옳은 내용 처리하세요,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 그리고 뭐 여기 설계 도면이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는 게 맞아. 실시계. 정리하시고 내려가서 18번도 그냥 가볍게 터치하고 가면 되지. 자, 보세요.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시시간에서 누구한테인가 받아? 지정권자.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개발법은 인가권자가 전부 다 한 군데 빼고는 다 지정권자야. 그래서 인가권자 때문에 고민하면 안 돼. 자, 다만 환지 계획에 대해서 인가권자가 지정권자가 아니지. 거기는 시장군수, 구청장.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누가 인가권자다? 지정권자. 따라서 행정청 때문에 틀리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는. 100% 맞춰야 돼.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지정권자가 인가할 때 절차가 밑에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지정권자 현재 누구죠? 국자이면 인가하기 전에, 작성하기 전에 누구 의견 들어야 돼? 바로 한 단계 아래 있는 행정청 의견 듣는 거 맞지? 그럼 시도의사, 대도시장한테 의견 듣는 거 맞죠? 반대로 시도의사라고 한다면 누구 의견 들어야 돼? 한 단계 또 내려가면 돼. 그래서 이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의견을 듣고, 그렇지, 의견 듣고 인가하면 됩니다. 의견 청취가 되겠지요. 틀리면 직무유기. 틀리면 안 돼,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 거치는 거야. 두 단계 내려가면 안 되지, 그치? 한 단계씩만 내려가면서 의견 듣는 거야. 자, 이게 인가 절차고. 자, 20번 내려갈게요. 자, 20번 같은 실시계획을 고시를 했대. 자, 그럼 보세요. 요 실시계 내용 속에 뭐가 포함됐지? 지구 단위계획 포함됐어. 그럼 지구 단위계획은 원래 소속이 어디죠? 관리계획입니다. 그 원래 지구 단위계획은 원래 별도로 소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를 따로 해야 되지, 그치? 따로 하세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 안 해도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결정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이게 실시계 고시의 효과야. 한눈에 딱 읽혀야 돼. 정리. 자, 그리고 21번은 왕별표를 좀 해놓고, 21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건 외워선 절대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공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협의를 했대. 실시계 인가권자가 인가할 때 관계행정기관에 상하고 협의를 했어. 그러면 해당 관계법에 따른 인허가는 받아야 돼, 받은 것으로 봐. 그렇지, 이게 한문에 읽혀야지. 그러니까 실시계 인가할 때 동그라미 치고 해당 실시계에 대한 하수도법, 이거 손대지 마. 이 법이 20개가 넘어. 자,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에 관해서 여기다 동그라미 쳐요. 협의. 인가권자 협의한 거야. 그럼 해당 허가를 또 받아요, 안 받아요? 해당 허가를 안 받아도 받은 것으로 본다. 땅땅땅. 협의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질문이야, 이게 사실. 허가를 또 받아야 한다? 싸대기 딱 치고 와. 공법은 허가 두 번 받는 경우 절대 없어. 하나만 받으면 다른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 물론 그 전에 협의는 해야 됩니다. 됐고. 자, 22번 가볼까? 그럼 이건 어때요? 연결되는 거잖아, 이렇게. 시시의 인가를 받았대. 인가에 의해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은 의제될 수 없다. 왜 이렇게 써놔야지? 지금 의제되는 거 지금 했죠, 지금? 의제될 수 있다. 의제될 수 있다. 이게, 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다로 나오면 틀리고, 있다로 나오면 맞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본 시험에서 의제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싸대기 팍 쳐. 왜 그러면서 X. 의제되는 거다. 여기 방금 전에 의제되는 거 봐였잖아. 그지? 그 이 법이 주택법이 되건 무슨 법이 되건 일단 의제가 다 된다고 보셔야 돼. 이해되시죠? 됐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틀린 걸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
자, 여러분 1번 가면 누구 얘기해줘야 돼. 역세권 개발 사업만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국철이야. 한철이야, 국철이야. 싸다기 딱 쳐야지. 국가철도공단 그래야지. 국가철도공단은 다른 데 못해요. 딱 역세권 개발 사업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된다. 딱 여기 이제 국철이 딱 대입하면 돼. 국철이 워낙 많이 했으니까 또 정리가 될 것 같아. 바꿔서 이렇게 나오는 질문인데, 자, 국철이는 다른 데는 못해. 어디만? 역세권 개발 사업할 때만 시행자가 된다 라고 정리하시고, 이때는 국철이가 나와야 돼. 됐고, 자, 2번 가볼까? 자,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했던 걸 쳐봐. 지정 제한. 여러분 지정 제한할 때 토지 소유자면 동그라미 쳐야지. 이게 민간 시행자 맞죠? 그 민간이 지정 제한할 때는 동의서 필요한가? 면적 얼마지? 요거 틀렸네, 요거.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 그렇지. 다 외웠어. 자, 면적에 대한 동의가 3분의 2 이상 필요하고 총수는 얼마 필요해? 필요 없어요. 정신 차려. 총수는 필요 없어. 지정 제한이잖아, 지금. 아직 지정되기 전이란 말이야. 그때 이때 총수는 안 받아. 총수 X라고 써놔. 총수는 필요 없고 면적에 대한 동의서만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 면총이 필요해. 면적 3분의 2, 그 다음에 총수 2분의 1. 그래서 이거는, 자, 면적에 대한 동의만 받으면 된다.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른쪽 가볼까? 자, 3번 가보죠, 3번. 자, 3번도 논점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여기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 대행. 여러분, 도시개발법에서 대행 나오죠, 그죠? 그럼 어디를 봐야 되냐면, 앞을 봐. 공공이 나오면 있다. 민간 나오면 없다야. 그럼 지금 누구 나왔지? 공공 나왔지? 어떻게 끝나야 돼? 있다. 이게 공식이야, 그냥. 도시개발법에서 대행은 공공만이 할 수 있거든? 공공이 나오면 있다로 끝나야 돼. 설계나 분양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만약에 여기 민간 나왔으면 없다가 되는 거죠? 그건 할 수 있잖아, 우리가. 대행을 기준점으로 해서 앞에 누가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게 원리니까 그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 풀면 될 것 같고. 자, 4번에 가면 조합설이 인가받은 후 주된, 여기다 밑줄고 보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한대. 그럼 경미한 변경인가, 이거? 그렇지. 경미한 변경이지. 자, A동에 있다가 B동으로 옮기는데 뭐가 중요해요? 일만 잘하면 되지. 경미한 변경이에요. 경미한 변경은요, 앞에 인가받았죠? 변경하는 거죠? 뒤에도 인가받아. 그럼 무조건 X지. 앞뒤가 똑같으면 X야. 신고하는 거야, 신고. 신고라고 써. 자, 신고. 벌써 3번 나와서 똑같은 질문.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하셔야 돼.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겸미한 변경이다. 자, 인가받는 게 아니라 뭐다? 신고하다. 신고.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됐고. 자, 요건 어때요? 우리 5번은 이미 외운 거 있는 거지? 자, 조합설이 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 자, 국공지 면적 포함이죠? 요게 틀린 거야. 국공지 면적을 포함한 이렇게 써. 자, 면총이니까 면적 3분의 2 맞고, 그리고 총수 2분의 1 맞습니다. 뒤엔 다 맞네. 요것만 바꾸면 되겠네. 국공지 면적을 포함한 면적 3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가볼까? 요거 똑같은 문제거든요, 유형이. 5번이나 6번이나 거의 유사한데 다 틀리게 나오는 형태죠. 그럼 이게, 여기는 이제 이 앞에 부분을 바꾼 거고, 여기는 숫자를 그냥 바꿔버렸어. 조합설이 인가 신청할 때 면총이니까 면적은 얼마? 3분의 2 이렇게 쓰고, 그리고 총수 2분의 1을 써야지. 이게 세 번씩 나왔잖아, 지금 이거 보면은. 이걸 이제 확실하게 외우고 들어가야 돼. 근데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거. 지금 당에서는 다 외웠을 거야.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시고, 이때 국공지 면적 포함해요, 제외해요? 꿈속에도 막 나와야 돼. 도계법 무조건 포함시켜. 제외시키면 X야. 이걸 자꾸 연습을 하고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8번 갈게요. 토지 소유자가 조합설 인가 신청에 동의했어요. 이후에 조합설 인가 신청 전에 동그라미 쳐야지. 철회할 수 있지. 그럼 철회한 사람은 동의자에 포함해야 제외예요? 제외. 똑같은 유형이야, 지금 이게. 하나의 원리가 철회한 사람은 제외시킨다. 결론 내리시면 돼. 됐고. 자, 9번 가볼게요.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 한다. X였잖아. 조합원은 오로지 누구만? 토지 소유자로만. 따라서 이렇게 싸대기 딱 치는 거. 건축물 소유자, 조합원 될 수 없다. 토지 소유자만 된다. 할 수 있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10번.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자, 여기까지 이상 없어요. 똑같이 한 페이지 행사합니다. 근데 뭐라고 쓰냐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조합원 될 수 없다. 될 수 있죠? 동의 여부 불문하잖아. 그러니까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 조합원 되는 거야. 조합원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찾을 수 있지, 우리가. 자, 11번 가죠. 자,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거의 유사한 문제지, 그지? 여기 똑같아, 지금. 근데 여기 공유 토지 있잖아, 공유 토지. 공유면 하나지, 그지? 그러면 공유자별로 의결권 준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몇 명한테만 줘? 한 명한테만 준다. 그래서 공식이 공유는 하나다, 이렇게 나와야 돼. 각각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틀렸다가 되셔야 돼. 정리하시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12번 가볼까, 한 장. 넘겨서. 그럼 12번은 아까 유형에서 임원이 되려면 누가 된다 그랬지? 자, 의결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의결권이 없대. 그러면 이 사람 이사 될 수 없다 그래야지. 손도 못 드는 사람이 어떻게 이사가 돼요? 말이 안 된다. 따라서, 자,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임원은 의결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 중에서만 되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의결권이 없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도 될 수 없다. 그럼 정리되신 거고. 자, 이 사람 어때요? 13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의 동거라니. 조합원 될 수 있나 없나? 있다. 임원이 될 수 없지, 그지? 임원, 조합원은 다 될 수 있어.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자, 그럼 14번도 똑같은 말이야, 지금. 미성년자래.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 될 수 있죠? 가능합니다. 토지 소유자 자체가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어요. 조합원은 우리가 결격사유가 없다가 결론이야. 근데 똑같이 나온 거야. 이거 두 번 나온 거야. 계속. 유사한 문제가. 원리가 하나거든? 그러면 하나의 원리를 알면 두 개 문제 풀 수 있다는 얘기지. 됐고. 자, 이사는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겸직 금지. 없다로 해야 되고. 간단해, 이거. 그 다음에, 요건 16번 문제 나왔을 때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헷갈려 했어. 게임의 환장에. 그 환이 뭔지 모르고 막 다니면 안 된다는 거야. 자,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는 대행할 수 있나 없나? 있다야. 여기서 우리가 게임의 환장이 있죠. 자, 그 환이 뭐냐면 이거예요. 환지 계획이에요. 환지 계획 작성입니다. 작성. 요거는 대행 못해. 그래서 그 환자가 뭔지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돼. 그럼 환지 예정지는 그 다섯 가지 사항이 없잖아. 대행할 수 있다란 뜻이야. 게임의 환정해로 외우는 거야. 이렇게 대행 못하는 거. 자, 요거는 환지객 작성, 요거는 대행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대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건 어떨까? 우리 아까 배운 것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금 국장이야. 인가할 때, 실시객 작성하나 인가할 때 이게 두 단계 내려가면 싸대기 쳐야 돼. 한 단계만 내려가야 돼요. 국장이니까 두 단계 내려가면 틀렸다. 시, 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대도시장한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두 단계 내려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거고요. 자, 18번 가죠. 자, 고시된 CCN 내용 중 국계법에 따른 도시군관리의 결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군관리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이 된대. 여기 읽으면 딱 느낌 와야 돼, 지금. 자, 우리가 오늘 CCN 고시를 했는데 일주일 전에 관리기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 있어. 도로를 이렇게 설치하겠대. 근데 오늘 결정된 CCN 고시된 내용은 도로를 이렇게 설치해야 돼. 그럼 종전에 관리기로 결정된 내용이 요거고요. 오늘 CCN 고시한 내용이 이겁니다. 서로 저촉되죠? 그러면 이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로 나와야 돼. 그럼 이것처럼 종전의 관리기구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한다. 그럼 이 도로를 먼저 설치하라는 얘기잖아. 아니지, 그건 아니지요. 라고 해서 엑스 하셔야 돼. 그럼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CC계획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럼 CC의 고시가 우선이란 얘기지. 종전에 있는 도로 이거 설치하지 말고 이렇게 실시 고시된 내용으로 설치해, 이런 얘기잖아. 자동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럼 종전에 결정된 내용보다는 실시 고시가 우선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시행자는 무슨 계획 갖고 합니까? CCL 갖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틀린 이유를 아시면 돼. 종전이 우선할 수 없다. 틀렸다. 이렇게 하면 돼. 정리. 자, 그 다음에 19번 가보자. 자, 시행자는 인가를 받은 실시액 중 사업 시행 면적. 근데 여러분, 겸미한상의 변경 기준점이 시시액은 그냥 10% 이내의 변경입니다. 면적에 대건 사업비가 대건. 그럼 지금 얼마예요? 그럼 이건 겸미한상이 아니지? 인가 받아야지. 100분의 10 범위 이내에서의 변경일 때 변경인가 받을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100분의 20이면 경미한 병행이다 아니다. 경미한 상이 아니니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야 돼. 변경인가 받아야 돼, 이거. 자, 받을 필요 없다 아니라 변경인가 받아야 한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오른쪽 가서 수용 방식 가볼까, 수용? 도시개발법은 쭉쭉 갈 수 있지, 뭐. 자, 수용도 100% 나와요. 100% 나오는데 100% 맞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수용 방법에서, 자, 첫 번째 수용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죠? 시행자만 그래야지. 시행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시행자가 몇 명이냐면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지. 공공은 원래 수용권이 있나요? 그래서 요건 필요 없어. 근데 민간은 수용 요건 필요하지. 그럼 여기서 토지 소유자면 민간이잖아. 자,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려면 면적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퍼펙트 그래야지. 만약에 여기 누구 나왔다면 공공 나왔다면 X야. 민간만이 이런 요건을 갖춰야 돼. 그게 둘 중에 하나를 준다는 거야, 시험에. 자, 공공 나오면 X 하는 거고 민간 나오면 동그라미. 그럼 토지 소유자는 민간 맞지? 오른 동그라미예요. 민간만이 수용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수용 요건이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정리하시고. 자, 2번 한번 가볼게. 자, 시행자는 토지 소유가 원하면 요거는 이제 토지 상환 채권에 동그라미 쳐. 여러분, 토지 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합니까? 보상금 주는 시행자 발행하는 거 맞지? 소유자가 원한대 지금. 매수 대금의 일부, 전부 나오면 안 돼.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한 채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퍼펙트하지. 그리고 자, 그리고 내려가서 3번 보세요. 이건 당연한 거야. 지급 보증의 문제야. 그 앞에 누구 나왔어? 지자체 나왔지? 그럼 보증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꼭 지급 보증 없이도 발행할 수 있다. 그럼 보증은 누구만 받아요? 민간만 받는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다 정리가 되었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하시고. 자, 4번 보시면 요게 작년도 답이었지만 제가 맨날 강조한 게 이게 본질이거든요. 토지 상환 채권은 수용 방식일 때 발행한 채권이야. 그래서 상한선이 있어. 있어야 돼, 또. 왜냐면 이게 토지 갖고 있는 사람한테 토지로 주는 거 맞지, 그지?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전체 면적의 반 넘어가면 환지로 바뀌니까 분양해줄 토지나 분양건축물 면적에 얼마 초과할 수 없다. 반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얘기야. 반 넘어가면 뭘로 바뀌니까? 환지로 바뀌니까. 이해하고 정리하고 외우면 되지 뭐. 이 숫자 이거 여기 포인트 발행규모. 틀리면 직무유기야 이거. 큰일 나요. 당연히 반 넘어가면 안 돼. 반 넘어가면 환지로 바뀌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원형지 보이네. 원형지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맞나? 그 체크하고 가요 그냥. 자, 6번 가면은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 원래 원형지는 공급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 두 가지요. 원칙은 수익형 맞죠. 근데 학교하고 공장 두 개는 경쟁 입찰 방법이야. 자, 그러면 여기 두 명은 당연히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지. 공급을 하는 거니까, 공급 대상이니까. 자, 그 이 두 개는 이렇게 경쟁 입찰 하나 써놔. 뒤에 나오겠지만 경쟁 입찰 방법으로 공급을 해야 돼요. 자, 나머지 그냥 말씀만 드릴게. 자, 경쟁 입찰 시켰어. 썰렁. 몇 회 이상? 2회 이상 유찰됐어. 수익액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지? 여기에 추첨 있나? 없어. 그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 추첨 나오면 X야. 싸다게 치는 거야. 추첨은 조성 토지일 때 있는 거예요. 토지가 두 개가 있잖아. 하나 원형지, 또 하나 조성 토지가 있단 말이야. 따라서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자, 요 7번도 좀 별표 좀 달까? 먹튀 방지라고 써야지, 먹튀 방지. 여러분, 이 원형지 공급받은 자 있죠? 10년 범위 내에서 원형지 매각 못해요? 자, 그러면 10년 범위 내니까 공사하려 공고일로부터 5년 또는 공급계약 체결부터 10년 중 빠른 기간을 말하는 거야. 그 기간 안에는 매각이 안 돼. 두 명 빼고는. 국가하고 지자체는 매각할 수 있지?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 우리가 여기 보세요. 여기 공사하려 공고일로부터 지방공사잖아 지금. 여기는 먹튀 방지 규정 적용되나 적용되지 않나? 적용이 되지. 지방공사 적용되죠. 국가하고 지자체만 적용이 안 되니까 매각 못한다니까. 지방공사라는 게 지방공사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다가 아니야. 이게 지났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는 거야.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5년 또는 10년 전에는, 이전에는 매각해 못해.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났기 때문에 빠른 기간이 지나면 되잖아. 둘 중에 하나가 빨리 지나가면 되거든요. 요게 키워드예요. 이거 지났어. 그럼 이건 지방공사가 되건 누가 되건 전부 다 매각할 수
있다지. 있다. 없다라고 누가 한 것 같아가지고. 이 이전에는 안 되는데 지났으면 매각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이게. 근데 만약에 여기 국가가 나오거나 지자체가 나왔어. 그러면 5년 지나기 전에도 매각할 수 있다. 그럼 전이 됐죠? 아, 그런 식으로 하면 돼. 국가 지자체만 매각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시고. 전이 됐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 8번 가보자, 8번. 자, 아까 말씀드린 게 나오는데 원형지 나왔어요,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게 그대로 나옵니다. 자, 학교 나오고요. 공장부지 나왔어요. 자, 이거는 경제유찰 방법 맞나요? 네. 썰렁 그래야지, 이제. 경제유찰 시켰는데 2회 이상 유찰됐대. 그럼 무슨 방법으로? 수익계약. 땅, 땅, 땅. 끝. 하고 끝내버려야 돼. 논점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추첨 없다. 이렇게 써놔. 추첨 방법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싸대기 치고 와. X. 자, 추첨은 원형지 자체는 추첨 방법이 없다고. 없다고. 그렇게 저 결론 내리고 들어가시고. 자, 9번 갑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에는 국계법에 따른 기반세 원활한 설치. 이거 체크 한번 하고.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공급 대상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공법에 공법 지금. 기반 설치가 중요합니까? 공급 대상자 자격 제한이 중요합니까?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격 제한할 수 있는 게 공법이지. 공공문의가 우선이니까. 따라서 이게 없다로 나면 틀려. 당연히 있는 거고. 자, 드디어 나왔네요. 이거 추천 방법. 자,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조성토지야. 써놔. 조성토지. 자, 조성토지에 대해서는 추천 방법 있죠? 조성토지에 대해서 첫 번째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주택용지지. 그리고 공장용지. 가능한가? 아, 추첨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가 돼야 돼. 없다 그러면 X야. 분양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고. 자, 11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가격을 낮춘대. 폐기물 처리시설, 학교, 임대주택 나와. 그럼 여기 논점 하나만 잡아요. 이게 공적인 목적으로 쓰는 거 맞죠? 임대도 가격 높이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행정청이 설치한대, 시장을.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가격 공급을 할 때 가격을 높여서 하는 게 정상이야? 낮추는 게 정상이야?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요 눈도장만 딱 찍고 가. 여기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러면 틀린 지문 한번 찾아볼까? 자, 1번 가보자. 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나왔어. 지자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위에 여기 밑줄. 사업 시행 방법, 방식을 변경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수환인가? 수환이? 조용하다, 그지? 제 조카 이름이 딱 나와야 돼, 조카 이름. 이렇게만 변경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용 방식에서 무슨 방식으로 밖에 못 가요? 환지로만 간다고, 이렇게. 환수가 하면 돼, 안 돼? 싸다게 딱 쳐. 그래서 이게 보면은 혼용해서 뭘로 간대? 수용으로 변경할 수 있대. 자, 수용 쪽으로 가는 거지, 지금. 무조건 X에. 수용 쪽으로 못 가. 환수 안 된다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가야 돼. 수용 쪽에서 무슨 방식으로? 환지 방식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그 수환이가 되는 거야, 제 조카 이름. 수환이한테 이름을 환수야 그렇게 부르면 기분 나빠한다니까. 딱 째려본다니까. 건방져가지고 많이 컸어. 자,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수환이, 수환이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2번 내려가 볼게요. 자,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여기 밑줄 거요.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수용 못하지, 그지? 시행자만이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자가 아닌 자가 나오는 순간 수용 절대 못해요. 그래서 수용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시행자 많이 할 수 있다라 해야 돼. 시행자가 아닌 자는 절대 수용 못하지. 자, 3번. 자, 지자체인 시행자면 공공사업 시행자예요? 민간이에요? 공공이, 공공사업 시행자는 원래부터 수용권 있지? 수용하려면 면적 3분의 3 소유할 필요 있나? 요건 필요 없어. 총수 2분의 3에 동의받을 필요도 없어, 공공은. 무조건 싸다게 치고 오는 거야. 민간일 때만 필요해, 이거는. 민간 시행자가 수용할 때는 면적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됐고, 넘어가시죠. 자, 4번 갈게요, 4번. 아,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자, 보세요. 여기다 동그라미 쳐볼게. 자, 지금 정부 출연기관이 시행자가 되는 거야. 그럼 민간인가 공공인가? 공공이지. 자, 수용할 때 면적 3분의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2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싸대기 쳐야지. 공공은 이런 조건 필요 없지. 민간일 때만 필요한 거야. 공공이 나면 다 싸다게 치면서 X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5번 같은 경우는 시시기를 고시했대. 그러면 사업인 점이 고시가 있었던 걸 본다. 밑줄 거 봐.
자, 여러분 보세요. 국계법에서는 이 지분이 맞는 거예요. 왜냐면 국계법에서 도시공공시설 사업할 때는 시, 시의 고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수용권 행사할 수 있거든. 사업인재및 고시가 있었던 걸로 보거든. 근데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이게 틀려. 그래서 옆에다 써야 돼. 세부 목록 고시야. 세부 목록 고시. 자, 갑돌이의 토지, 을승의 토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수용된다는 명단이지. 작성돼서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그 명단 갖고 들어가서 수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세부 목록 고시가 앞에 나와야 돼. 요거 확실히 정리하셔야 돼. 국계법이랑 다르거든. 세부 목록 고시 나오면 그때부터 수용권 행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됐고. 자, 6번 가볼까? 여러분, 지자체가 시행자래요. 시행자면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지. 있다 돼야지. 시행자가 다 발행하니까 시행자가 지자체가 되건 누가 되건 시행자 자체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고. 자, 똑같은 말이야, 지금. 자, 7번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 지금 시행자 맞죠? 발행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래서 다 있다로 끝나야 돼. 형태가 똑같은 말이거든. 시행자면 전부 다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8번 가보자. 토지상환채권은 김영증권 맞나? 자, 김영증권 동그라미 치고. 자, 이거 양도할 수 있죠? 없다 그러면 X야. 두 번 나왔어, 최근에. 그래서 우리가 토지상환채권은 김영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양도할 수 있다. 로 정리하셔야 되고. 이건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누가 정하지? 기획재정부 장관 X. 이 발. 이렇게 외웠잖아. 암기코드 이 발. 따라서 발행자가 나와야 된다. 이율은 발행자가 정하는 거야. 발행자 나온 맞고 안 나오면 틀리다. 이렇게 하셔야 돼. 괜찮아. 지금 하면 되지 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10번 가면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이렇게 나와요. 토지 등의 매세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시행자는 발행할 수 있지. 또 하나 조건이 충족이 됐어. 매수대금의 전부야 일부야? 일부 맞지.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로 하셔야 되고. 자, 11번은 여러분 원형지에서 숫자 나오죠. 요거는 3분의 1 초과해서 공급될 수 없지. 3분의 1 못 넘잖아. 여기서 자 원형지 세 글자니까 얼마? 3분의 1 맞아. 초과해서 공급될 수 없고 3분의 1 이내로만 공급될 수 있어. 초과하면 공급될 수 없다. 3분의 1 이내로만 공급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자, 12번. 시행자는 지자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에 이거 숫자 바꿨네. 원형지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3분의 1 이내에서만 된다. 방금 전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질문 맞죠? 유형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간단히 확인만 체크하고 가면 될 것 같아. 그리고 13번 가면은 이게 먹튀방지 물어보는 거야. 먹튀방지. 자,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는 10년 범위 내에서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죠. 근데 여기 두 명 줬잖아. 주자체는, 국가의자체는 10년 범위 안에서도, 이내에서도 매각할 수 있다 그래야지. 있다. 됐어. 다 정리가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자. 자, 14번 가볼게요.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개발을 승인할 때, 지정권자가 이제 승인할 때 조건 붙이면서 승인할 수 있나 없나? 가능해요. 이따위만 동그라미 칩니다. 자, 없다를 이따로 바꿔.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 조건 붙일 수 있어. 없다를 X 한 다음에 이따로 바꿔야 돼. 자, 그 다음에 요건 어떨까? 잘 봐요. 원형지 나오지. 중간에 읽지 말고 추천 방법 있지. 이렇게 그럼 싸다기 치는 거야. 간단히 결론 내리면 원형지는 추천 방법 없죠. 할 수 있죠. 그렇게 찾아 두 개. 그러니까 요거는 조성 토지일 때 가능한 거야. 원형지는 아예 추천 방법이 없다니까. 추천 방법을 분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16번. 원형지 공급 가격에 미치고 볼까? 자, 원형지 공급할 때 가격은 이렇게 감정가격 하나만 나오면 틀려. 이거 왜 그러냐면 감정가격만 받으면 시행자 부도나. 그래서 여기는, 자, 일단 토지는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법인을 시켜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여기다가 토지는 개발하지 않았지만 기반시설은 설치해서 공급하는 거 맞죠? 공사비 더 해줘야지. 자연스럽게 공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게 여기서 논점은 하나만 나오면 X야. 얘 하나만 나오면 X라고. 찾는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두 개가 나와야 되죠. 공사비를 플러스 해야 돼 이렇게. 그럼 동그라미를 치고 오는 거야. 그래야만 자 우리가 시행자가 부도가 안 나요. 왜냐면 기반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공급하기 때문에 기반 설치에 들어가는 공사비 있지?
그것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이 부분도 틀린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17번 볼까? 17번 보면 뭐 느낌이 좀 와야 될 것 같은데.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틀을 공급하기로 했어. 원래. 1차적으로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신청량이 너무 많은 거야. 계획된 면적을 초과했대. 그럼 수의계약을 주기가 힘들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되겠지. 추첨으로 갈까? 경쟁으로 갈까? 만약 경쟁으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 가격이 올라요? 안 올라? 오르지. 그럼 사람들이 빨간지 두른다고 머리에 이렇게. 그래서 추첨, 자, 이때는 경쟁 입찰로 하면 안 되고요. 그래야지. 이때는 무슨 방법? 추첨으로 가면은 가격이 안 오르죠? 그렇지. 이때는 추첨 방법으로 의합니다. 그래서 빨간띠 기억남대, 빨간띠 쓴 거, 이 사람들. 왜냐면 가격이 오르면 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수익액으로 했다가 이게 힘들다 그러면 이걸로 가면 돼. 무슨 방법으로?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경쟁이 잘 안 된다. 빨간띠 두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18번으로 가보죠. 자,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 공급은 수익액 방법에 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한참 읽을 수밖에 없는 게 뭘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뭐야? 막 이랬는데 공공용지에 동그라미를 쳐. 수의계약에 동그라미를 쳐요. 자, 공공용지일 때 수의계약방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공용지가 아닐 때는 수의계약방으로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 동그라미를 쳐. 공공용지일 때 무슨 방법으로? 수의계약방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그러면 19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이 연습했지. 자, 요거, 요거, 동그라미. 사회 복지 시설인데, 유료래, 유료. 돈 받는데. 가격을 낮출 수 없지. 유료는 제외한다 그랬잖아, 우리가. 그래서 요거 틀린 거야. 자, 이게 만약에 감정 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가 되려면 뭔 제외해야 돼? 유료를 제외한. 유료는 빼고, 무료일 때만. 그러니까 돈 안 받을 때만 감정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사회 복지 시설은 돈 받니, 안 받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 돈 받는 순간 가격 낮출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1교시 하시고 29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